내가 다음 주에도 라디오스타 나가는데 7번 나간더라고.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군대 얘기하면 되겠네. 아니, 군대 얘기도 지금 여기서 다 털어가지고 식상해. 아, 그래도 한번 거기서 다 털어. 아니, 약간 내가 봐도 이제 역겹더라,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아, 진짜 역겨워. 선크림 언제부터 바를 수 있니? 부조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 아, 부조리? 아, 진짜 또 군대에서 미안한데 훈련 때 덥겠지? 아이, 진짜. 아, 진짜 걱정돼. 입만 떨어지네, 진짜. 아, 걱정돼서 그래, 진짜로. 너 화장실 갔다 올래? 어, 나 화장실. 어, 그래? 너 가 있을 동안 시키게. 너 간짜장? 이제 간짜장이 맛있거든. 그래, 나 간짜장. 어, 그래, 간짜장. 어. 오케이. 너가 먹으면 거지. 안녕하세요. 형님. 네, 일단 간짜장 두 개 주시고요. 네. 일단 요리를 먼저 먹으면서 먹고 싶은데 뭐 시킨 게 좋을까요? 그때는 멘보샤랑 탕수육이 맛있어가지고 탕수육 먹었는데. 저희 만두를 직접 만들거든요. 피까지 밀어서 만들어가지고. 오. 이거 A로 가겠습니다. 탕수육이랑 군만두. 아, 중국집에서 술 처음 마셔보네. 나도 생각 없었어요. 고량주는 마셔봤어? 아니, 그러니까 중국집은 무조건 고량주가 잘 어울리겠다 그러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신동우라고. 네. 저랑 옛날에 마기레쇼라고 제가 투리버스에서. 저는 맞아. 이제 제일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본연이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실 맞아. 것 같아. 아니 뭐 근데 그 김탁구도 있고. 아, 김탁구도 이제 초등학교 때. 어, 그러니까. 한때 우리 중학생 때 그러니까 한때 우리 그래도 좀 쳤잖아. 이름 좀 날렸거든요. 쳤지. 어. 그때 그 시절에. 그때 그 시절에 좀 이름 좀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때 약간 애들끼리 하는 1박 2일 뭐 약간 애들끼리 하는 무한도전 약간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한창 진짜 그러니까 우리만의 리그에서는 우리가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치. 우리가 잘 나갔었는데 의외로 근데 웃긴 게 마기레쇼 지금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 아, 있지. 어, 있는데 우리 나이 때 마기레쇼라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시청자 참여 이벤트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지원했어요. 에이, 애들이 2만 명, 3만 명이었어? 진짜로? 그랬어? 어, 2, 3만 명 이렇게 지원했대. 그 퀄스 그거 그 정도로 우리가 대규모였어? 킨텍스인가 거의 꽉 채웠어. 어. 그 백상하는 데서 저희가 꽉 채웠단 말이에요. 우리 좀 잘 쳤네. 아, 그래, 우리 좀 한때 날라. 어. 근데 날라다녔을 때. 나도 몰랐어, 까먹었어. 어. 날라다녔을 때 친구예요. 맞아요. 그때 동현이랑 방송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풀 꺾이고 다시 만난 거예요. 아, 잠깐만. 어. 야, 너가 소주 마시기 전에 야, 나 이게 좀 실감 좀 할게. 왜? 너랑 술 마시는 게 좀 뭔가. 어, 아, 어색하지? 어, 뭔가 좀 처음 너랑 이렇게 술을 대면하니까. 아, 그치.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거 한번 따라줘라, 근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마시게 됐냐? 너가 술을 안 마신다 그랬어. 너 우리가 다 20대 초반 때. 아, 그치, 그치. 그때 사실 술 얘기가 나왔거든. 뭐, 네. 우리 막 보면서 술 한번 마시자 했는데. 맞아, 너가 그때 술을 안 마신다 맞아, 그랬거든, 맞아. 아예. 그래서 어. 나는 그때 한창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실 때였으니까. 어. 왜 안 마시지? 약간 이랬지. 나 지금 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어,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갑자기 너가 또 술 마신다고 하니까. 그때 그냥 얘는 그래도 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난 이제 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어. 나한테 그렇게 거절하던 말투가 선하는데. 야, 동훈아, 난 술 안 마셔. 술 왜 마시냐? 내가 엄청 거부감을 가졌다고, 그 술에 대한. 아니, 그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아, 내가 술을 어디서 깨고 쳤냐면은 내가 그 홍대 지하 클럽에서 깨고 쳤어. 거기서 처음 술을 마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서 처음 술 마셨지. 아, 처음에 뭐 클럽에서? 데킬라로 술을 처음 마셨어. 되게 배웠네. 어, 그래서 데킬라로 술 처음 배우고 이제 내가 그때 느꼈어. 아, 술은 같이 마시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치, 그게 진짜 중요해. 같이 마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먹다가 어느 순간 나도 술 맛에 빠져서 이제 같이 마시는 사람 I don't care 하고 그냥 술만 있으면 돼. 그게 언제야? 어? 그게 처음 저기서? 21살. 21살? 20살에서 21살. 어. 그래. 아,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탕수육. 이거는 간장 정제예요, 간장 하시. 어, 네. 한장 먹기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아 여기 탕수육 진짜 죽인다 진짜. 맛있지? 맛있네. 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맛도 방금 마셔가지고 어 캬, 진짜 좋다. 아니 이제 우리 그 우리 같이 방송했던 그 마기레쇼라는 그 프로가 거기 나온 스타들이 많잖아. 그치? 이제 지금 뭐 낸시도 있고 그리고 뭐 유정이도 있고.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너라서 불렀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마시겠니? 맥주 뱉을 뻔했잖아 지금.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 미안하다. 아 걔네들은 이제 거의 남이야. 아 그래. 아니 아, 지소 제일 친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어, 너랑 제일 친하니까. 아 이해를 근데 지소는 고맙게도 내가 뮤지컬 하는 걸 보러 와줬어. 아 그래? 어. 야 근데 그래서. 너 뮤지컬 하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저거라도 보내주지? 뭐? 초대표라. 아, 걔는 티켓팅 했다고 지소는. 아 근데 왜 초대표는 안 주냐고. 나도 제일 친한데. 아 그치 그치. 아 나 그때 뭐 워낙 또 바쁘고 또 그 사람 또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튼 너는 보고 얘기해. 나 몰라. 이거 왜 여기 뭐 방송 보고 얘기하냐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그만두신다 대신. 어 예. 형님. 아 진짜 오. 진짜 직접 하시는 딱 티가 나네. 야 이거 만두 피부터 겉까지 다 하시네. 이런 분만도 처음 보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그 중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에미넴 좋아했잖아. 그렇지. 나는 근데 이제 에미넴을 좋아해서 랩까지 나는 래퍼까지 갔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도 래퍼 할 생각 있지 않았었어? 솔직히 아, 없었는데. 없었어. 나는 뭐 때문에 조금 배우였어. 아, 그래? 난 너가 나랑 듀오로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뭔 소리야? 아 그래? 아 얘는 근데, 랩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 근데 래퍼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랩을 우리가 좋아했던 건 맞지. 힙합을 그러니까. 좋아했지 우리가. 근데 나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나보고 음악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오히려 작곡이나 프로듀서 같은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너가 하는 거 말고 직접? 어, 내가 직접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랩을 하거나 하는 거는 내가 좀 약간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 난 그래서 오히려 너가 래퍼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놀랐어. 진작에 그쪽 간다고 해서. 클럽 가봤어? 한두 번 가본 것 같아, 한두 번. 나 너랑 잘 안 맞아? 너 음악을 좋아하니까. 아니 난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막 거부감 들지도 않고 나는 애초에 나 너가 알지 모르겠어. 나 페스티벌도 갔었어. 워터만? 아니 UMF. UMF. 어, 그때가 한창 이제 EDM 좋아했을 때. 아 그래도 뭔가 워터밤 같다고 했으면 아 이 새끼 속이 다 보이네 했을 텐데 UMF라고 하니까 뭔가 좀 신뢰도가 아, 생기네. 뭔가 내가 약간 워터밤 질문했을 때 얘가 약간 노리는 거 같은데? 약간 끌어내는 거 같은데? 안 당하지. 야 UMF라고 하니까 그래도 너 아, 음악 진짜 좋아하는 거 같다. 어 나 음악 좋아한다니까. 야, 네 블로그 좀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음악이 진심이네. 나 진심이야. 어, 그래. 야 그때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내가 랩을 했었거든? 나 있을 땐 안 했지. 나 아, 그래? 출연할 때 안 했고 아. 아마 선글라스 꼈을 때 한번 그 한번 하고 아 그렇죠? 어, 16살 때? 어 그때 어. 한번 하고 그때 MC그레이 탄생이야. 내가 다음 주에도 라디오스타 나갔는데 7번 나갔더라고 이제. 넌 진짜 많이 나간다. 진짜 많이 나갔죠. 7번씩?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군대 얘기하면 되겠네. 아니 했는데 어. 군대 얘기도 지금 여기서 다 털어가지고 식상해. 아 그래도 한번 거기서 다 털어. 아니 약간 내가 봐도 이제 역겹더라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보통 라디오스타 전화 인터뷰가 1시간이야. 1시간이면 끝났는데 어, 그치 그치. 나 2시간 40분 했잖아. 너무 할 얘기 없어가지고. 아 그래? 이미 다 한 거야. 아 작가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다. 어. 아니 내가 그리고 방송 처음 하는 애도 아니고 어. 여러 번 다 했잖아 어디 가서는. 어, 그치.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고갈이야. 그래서 난 진짜 지금 그 입대하는 게 어. 좀 괜찮은 거라고 봐. 에피소드 아, 좀 쌓아야 돼. 아 없으니까? 어. 아 그러네. 나 충전 좀 해야 돼. 그렇네. 어, 제대로 그렇네. 나 진짜 충전해야 돼. 그래, 에피소드가 그래. 너무 고갈이야. 괜찮네 괜찮네. 아 이거 어. 방송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그래, 한 신의 한 수네. 그래 맞아. 괜찮네. 어. 좋다 좋다. 근데 그 여유롭게 얘기해본 게 거의 진짜 오랜만이지 거의 진짜. 맛있어? 아 국만두 진짜 맛있어. 국물 진짜 맛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18년 가능하지 않냐? 국만두? 이 정도면 어. 아 이건 맛있네. 진짜 맛있다. 얘가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약간 카더라인데 저는 뭐 어, 누구한테 들었어가지고 뭐 여기 그 화교분이 원래 하셨는데 어. 몸이 아프신 거야. 근데 이 집을 워낙 단골 분이 어. 아, 이 집이 망하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약간 어. 이 너무 슬픈 마음에 어. 직접 기술을 배워서 오. 단골 분이 지금 다시 하고 계시는. 사장님 좀 찍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사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제가 네, 지금 맞아요. 그쵸 맞죠. 블로그로 오다가 아프셔가지고 도와드리나. 그쵸. 네, 인수하겠어요. 그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누구신 거죠? 지금? 저요. 아, 진짜요? 제가 인터넷에 처음 소개했었어요. 아, 어쨌든 사장님이 이거를 전수받으신 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막다니까. 저 칼 아니에요. 아, 칼 팩트죠? 아, 나 약간 나무위키급 스토리인 줄 알고 살짝 이제 아쉬워 버리는데, 진짜라고 하시니까. 진짜라니까? 여기 나름 전설이 있는 집이야. 그러네. 스토리도 있고. 근데 요리를 어떻게 되는지 하시지? 그러니까. 아, 난 저는 이렇게 그 뭔가 좀 소울이 있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음식점에서. 왜냐면 본인의 음식에 약간 그 영혼을 담으시잖아요. 그치. 그런 게 있잖아. 스토리 정도 있으시고. 이게 막 음식에서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 근데 막상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못 맞춰. 근데. 먹을 때 느껴져. 근데 블라인드 하면 못 맞춰. 넌 주사가 있어? 난 자. 아, 자. 넌 주사가 뭐야? 나도 원래 자는 거였어. 나는 뭐 클럽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잤거든. 아, 그럼. 가드한테 많이 끌려 나오고. 그때 이후로. 왜 자는데 왜 끌려 나와? 어? 아, 마감했으니까. 아, 마감해서? 아침 10시에. 야, 너 무슨 기분인지 모르지? 개쩔어. 10시까지 자? 그러니까 나는 광란의 밤을 즐기고 기억이 삭제됐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이제 논현동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양복 입고 막 아, 출근하기 싫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약간 진짜 빛 처음 본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원신처럼 나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지나다니잖아. 약간 기분이 약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약간 그런 썰이야. 아니 그거는 클럽을 가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무 오래 자가지고 마감이야 나가세요 이제 자는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그런 적이야. 난 그렇게 해서 나왔지 뭐. 근데 넌 클럽 가봤어? 한두 번 가본 거 같아. 한두 번. 너랑 잘 안 맞아? 너 음악을 좋아하니까. 아니 난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아 클럽 한번 가야겠네 진짜. 너랑 클럽 가면 웃길 것 같긴 하다. 뭔가 괴리감 느낄 것 같아. 야! 쟤 어때? 이러면서 뭐라고? 아 음악 들으러 갈 거야? 아 그러진 않지. 야, 음악 들으러 갈 거면은 집에서 음악 들어. 그냥 이렇게 느끼고. 그래. 아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지. 내가 그 정도로 고리타분한 애는 아니야. 아 그래. 앉아가지고 그래. 좋네 이러진 않아. 아 근데 UMF에서 살짝 실망할 뻔했는데. 아니야. 아 우리 또 그 27살이면 27살답게 좀 놀자. 아 그래 그건 좋지. 아니 거짓말이라 제가 최근에 진짜 27년 인생 중 진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요. 요즘 들어. 왜? 최근에 세 번 눌렸어. 왜? 아, 스트레스 받나 봐. 아 군대 때문에? 좀비한테 쫓기는 꿈을 꿨어. 나 진짜 2시간 도망칠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땀 흘리면서 깨어났거든? 최악이야. 좀비들이 막 간부나 조교들 아니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 아 그래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요즘 거실은 불 켜고 자요. 너가 이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이거 스트레스 아니야 하라는데 약간 이상한 데서 아 내가 약간 좀 이기는 게 있어. 영향을 받는 게 있어. 나 지금 처음 느껴봐 그거를. 나는 잠을 진짜 태어나서 중간에 한 번도 깬 적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진짜 깨져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큼 건강했었는데 요즘 좀 압박감을 받나 봐. 그런가 보다. 불경 틀어놓고 다시 자. 불경을 틀어놓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는 불경을 못 듣는다 참고로. 아, 알지. 참고로. 야 내가 그렇게 패급이니? 일요일 날에 교회 뭐 이런 데 갈 수 있어. 불경 하더라. 불경 갈 수 있는데 불경을 너가 자고 잘 때 못 잔다고 틀어줄 수 없어. 거기 다 같이 가니까. 그건 안 무섭지. 조교한테 막 손 들고 죄송한데 전 잠 못 자가지고 불경 좀 들어주세요. 외워주세요. 이러고 안 된다고. 아 말도 아 진짜 안 하니까. 진짜 웃기겠다. 아 내가 뭐 그렇게 보나 사람을. 안 그러지. 아 이제 가위가 눌려가지고 아 최근에 잠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아, 근데 야 쟤는 군대 간 거면 별 뭐 대수라고 뭐 적당히 해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아 이미 조금씩 간간이 있는데. 아 그래? 한두 개 지금 이제 그만해야 돼. 아, 그래? 그만해야 돼. 근데 내가 진짜 아까 내가 말했지만 진짜 내가 요즘 최근에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내가 방송에서 거짓 칠 순 없잖아. 그치. 뭐 너한테 뭐 나 이런 게 궁금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미 이렇게 편하게 마시는 자리인데. 그렇지. 난 너한테 진짜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가 그래. 조교 생활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은 조교들한테 이쁜 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렇지. 근데 또 결국 군대 얘기잖아. 나 이 딜레마야 이게 방송 생활 하면서. 그렇지. 아 진짜 또 군대에서 미안한데 훈련 때 덥겠지? 아이 진짜. 아 진짜 거기 뭐 떨어지네 진짜. 아 걱정돼서 그래 진짜로. 안 덥냐? 덥지. 근데 너가 항상 더울 때 있대하긴 하네. 그러니까. 7월 말이면. 네 사장님 저희 간짜장 두 개 주세요. 간짜장. 예. 배부르겠지만 먹어봐 진짜 간짜장 맛있으니까. 먹을 수 있지? 조절하고 있어서 괜찮아. 이게 참 웃죠. 근데 저도 그 일단은 제가 그 입대하는 날 아빠를 안 불렀거든요. 그때 그랬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아빠 하면 아빠가 만약에 내 입대 날 근데 만약에 내 입대 날 와 그러면은 이제 뭐 동현아 잘 가 뭐 이러면서 야 그래 가 이러면서 이제 뭔가 컷 이럴 것 같은 느낌이야 아빠가 오면은 그런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일처럼 느껴져 근데 뭔가 엄마나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 오면은 그냥 잘 하고 약간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뭔가 아빠가 오면 일 같아 자 컷 동현아 다시 들어와 이러면서 약간 이럴 것 같아 야 그림 좋아 뭐 이럴 것 같단 말이야 야 앉았다 다시 가자 일로 와 약간 감정이 부족해 이럴 것 같단 말이야 나한테 카메라 없이 한번 가져야겠네 카메라 없이 진짜 나도 그게 편하지 이거에 대해서 아버님이랑 얘기했어? 이건 아버님이랑 얘기했어 너가? 아 얘기 안 했어 알았어? 근데 이 방송 보고 이제 충격받을 수 있어 아 그치 약간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그치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도 있어 너가 그 이때 전날 충분히 이제 말씀 많이 나누고 하면 돼 그 뭐 지금도 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결례하고 하면 하고. 되지 않을까? 여기 이게 여기가 시그니처거든. 오, 먹어봐. 아, 이거 면이 신기하지. 면이 신기한데? 면이 좀 신기하다 이거. 먹어보자 이거. 아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막 좀 잘 그렇게 막 짜지도 않고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지. 아 이거. 아 진짜 이게 얘 진짜 소주가 진짜 이게. 또 혼자 마시네. 아니 미안하다. 원래 친구랑 근데... 마실 때는 같이 하는 거야. 아 그래 미안해. 어른이 계실 때는 이거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너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근데 꼭 굳이 같이 마셔야 돼. 그건 아닌데. 내가 끌릴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 친구랑 마셔서 봤을 거 아니야. 아 마셔봤는데. 짠하는 분위기 가다가 나는 상대방이 나는 좀 조절할게 그러면은 그냥 그때서야 혼자 마시는 거지. 아 그래. 너 혼자 마시면 나도 마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내 입장도 좀 배려를 좀 해줄래? 아 근데 진짜 중국집이랑 나름 소주가 잘 어울리네 이게. 말 돌리지 말고. 야, 빨리 마셔. 빨리 마셔봐. 알았어. 괜찮네. 야, 진짜 맛있다. 그대로 맛있지. 그대로 맛있다. 내가 생각나네. 너 면에 와라 한번. 야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도 한번 와라 너가 그래도 의리. 야 그런 거는 면에 와라가 아니라 면에 와줄래? 아 그래? 여기 되면 와줄래 이래야 되는 거야. 야 해병대가 얼마나 먼데? 아니 알파 메일이라서 내가. 썰 좀 맛있는 걸로 잘 채워와. 그러니까. 아 나도 해병대 썰은 좀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 내가 어떻게 될지. 오케이. 빡자 하자. 오케이. 이제 마시라고 클럽 가는 거야? 클럽 가야죠. 부천이니까 제일 가까운 게 홍대거든? 야, 3시간만 낮잠 때리고 홍대 돌면 돼. 오케이. 지금 야, 무슨 요일이냐? 오늘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이야?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가면 약간 무리 아닌데, 그러면? 아, 홍대?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